제가 요 질문 전에 하나만 더 네. 질문할게요. 그 쓰신 이제 책 내용에 민족 심리에는 민족적 특성과 민족적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리해서 해설을 하셨거든요. 네. 요게 좀 해명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책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족적 특성이라는 거고 특성이라는 것은 뭐고 민족적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네. 인간 심리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 현상이 인간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뇌에 뭔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은 나쁘다. 모자르다. 네. 나쁘다고까지 해야 되나? 모자르다. 모자르다? 예, 아, 이제 좀 온건하게 이제 그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윤석열은 모자르다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심리가 발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을 보면 화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머릿속에 윤석열은 모자르다. 그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건 의식이거든요. 의식. 이런 의식의 기초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TV에서 보면 화가 막 나요. 네. 막 짜증나고. 그리고 욕망도 느껴요. 때려주고 싶은. 욕하고 싶은. 욕망도 느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심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심리현상은 욕망, 감정, 의지, 사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기초에서. 이런 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과 심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걸 민족 심리에 적용해 보면 민족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시다. 네? 도덕성과 관련된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안중근은 훌륭하지만 이완용은 나쁜 놈이다. 윤석열은 이완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국인들의 가진 집단의식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집단 심리현상으로 표현돼요. 그게 바로 민족 심리인데 거기에는 민족주의 감정. 한국인의 민족의 특유한 욕망, 감정, 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특성은 뭐냐? 심리적 특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자르다. 그래서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몸에 그게 배요. 그 성질이. 그래서 체질화된다 그러죠. 보통 체질화. 이럴 때 되면 나중에 몸에 뭐가 생기냐면 거친 공격성 같은 게 생기면서 아, 그런 사람을 보면은 화가 너무 나서 실제로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냥 막 터져나가요.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네. 그러면 그 심리가 자꾸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네. 또 성실함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도 느끼고 근데 그 반복해서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면 몸에 뭐가 생기냐면 성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옛날에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네. 나중에 책을 좋아하는 게 되고 책이 네. 있으면 읽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건가요? 개인적으로 치면 습성 같은 거예요. 네. 습관화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 닦는 거를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이제 그게 체질화됐다 그러죠 그럴 때. 처음에는 그것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를 닦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 닦으면 혼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 닦잖아 이거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자동화돼요. 체질화되고. 이런 걸 특성이라고 해요. 몸에 밴 거. 네. 완전히 자기 거로 된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사람한테 영향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미치겠느냐? 특성입니다. 네. 왜냐면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심리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특성으로 몸에 배버리면 이건 계속 나타나요. 그 사람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 얘기할 때 민족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민족성. 그건 민족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민족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비슷하게 느끼는 어떤 특성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건 이미 되어버린. 심리고 그걸 배서 그냥 말과 행동이 그대로 튀어나가는 어떤 자, 이게 너무 궁금하시겠죠? 자, 다음 방송에서 하실 겁니다, 이거.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성이랑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또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한국 문화 중에 다보탑, 다들 아시죠? 다보탑보다 동학사상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보 아닙니까, 다보탑이? 근데 어떻게 동학사상보다. 동학사상은 뭐 안정이죠. 이거는 국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보탑은 물질 문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동학사상은 정신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 문화보다는 정신 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민족성에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국의 물질 문화, 예를 들면 예술 작품들은
자연미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한국의 미는 자연미다 그럽니다. 자연미. 한국 사람들 청자 백자. 네, 인공미를 싫어해요. 인위적인 거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색깔도 인위적인 색깔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자. 자, 자연적인 호흡빛. 색깔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민족성이 자연미를 좋아하는 특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청자 백자 같은 걸 어릴 때 보고 한국의 사찰을 보고 건물을 보고 문화재를 볼 때. 그걸 자연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자연미를 좋아하는 어떤 특성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머리가 안 좋으면 꽝이거든요. 백자를 보고 자연스럽다 이런 거 못 느끼는 사람이면 네. 자연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아, 경주 법주가 일본 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켜서 먹는 것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우리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데서 정도차도 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한국의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렇죠. 건축을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술 먹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상당히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천차만별이겠네요. 천차만별이고 네. 개인차도 심하고. 네. 근데 도학사상은 분명하거든요. 인내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상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고 아 적어도 우리 민족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문화보다는 아무래도 정신문화에 더 민족성이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때 정신문화를 접했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걸 흡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정신문화가.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재가 다 파괴돼도 언어와 문화가 살아있으면 그 민족이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문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정신문화가 다 죽으면 문화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일제시대 때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되면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했던 맞습니다. 거니까 정신문화를 네. 말살하는 거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으니까 네. 정신도 중요하겠네요.